9시 55분에 내가 이거 왔습니다. 병원에를. 그런데 정문으로 들어왔는데 후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후문으로 돌아왔어요. 뭔 일인가 보니까 차가 막아져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내가 그냥 갔습니다. 나와 보니까 아직까지 차가 막아져 있어. 이것 때문에요. 네. 지금 사람들 환자 버린 게 말이 됩니까? 그냥 보라고 딱게 어디랑 어디랑이나 여기 여기 이게 호구라고. 네. 저 지금 여기 남편이 여기. 일반 상가 건물 같으면은 충분히 저희도 일을 하겠어요. 의원 입장을 일을 하겠어요. 그렇지만 여기는 병원입니다. 병원 환자들 다 여기 차를 못 들어오게 하니까 여기다 차 대놓고 애기 안고 아까 봤잖아. 이 팔을 이렇게 다 다친 아줌마들 이러고 갔어. 환자들이 피해 입을 거라고 생각 안 하셨어요? 병원 환자들이 피해 입을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. 당연히 통로는 다양하게 지금 꼭 이 길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. 병원에 찾으신 그 운전객들한테 불편을 미쳐드린 점에 더 대단히 죄송합니다. 이 점은 제가 충분히 사과드리겠습니다. 이거 하나 이거는 무슨 놈의 정치판이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집이 아니야.